데뷔 14년차로서 소유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은 언제였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. 네.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요. 네. 오히려 시스타 해체 후에 맞는 첫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항상 여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뭔가를 즐겨본 적이 없어요. 바다를 가거나 계곡을 가거나 시원한 여름을, 그러니까 더운 여름을 온전히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여름에 활동을 안 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. 맨날 항상 했는데, 여름에 내가 일이 없네? 일은 있었지만 뭔가 바쁘지 않네? 이래서 되게 기분이 이상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연님도 항상 뭐 쉬실 때마다 단순하게 쉬시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도 주로 가시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 그때 여름이 가장 기억이 더 남으시군요. 네, 약간 그때 제가 이제 서핑도 도전하게 되고, 좀, 원래 완전 집순이었다가 그때부터 좀, 아, 한두 시간만 나가면 세상 밖에 재밌는 것이 많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올 여름은 취미생활보다는 열심히 팬분들에게 보답하자라는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한 마음이네요.